대한 관심은 한 7살. 7살 때 이제 6.25가 났어요. 그런데 내 사촌 형 되시는 분이 시인 성찬경 씨인데, 선생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6.25가 나니까 이제 시골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영문과 출신이고 하니까 예술 시인이고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분으로부터 그 미술에 대한 그 관심을 이제 받게 됐고 그분이 이제 뭐 시뿐만이 아니라 음악 또뭐 이런 뭐 조소 같은 것뭐이 성악은 뭐 벨칸토 창법으로 뽑으면은 뭐 거의 프로급으로 뽑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골인데 예산 충남 예산인데 그런 인재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서울대 영문과에다가 그 당시는 영문과면 최고의 학문 6.25 때기 때문에 미군들이 막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해방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영문과가 최대의 인기과였었어요. 문화 과학까지도. 과학까지도 아주 거의 뭐그 당시에 거의 뭐 통달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근데 그분한테서 이제 그림 같이 그리고 또 음악도 같이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형한테 굉장히 영향을 받고 그림도 그때부터 자꾸 보고 나는 정말 전혀 못 그렸는데 그 형이 보면 재밌다 잘 그렸다고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에이 참에 그림이나 그려야 되겠다 평생 그때 결심한 게 언제까지 온 거예요. 대학교 갈때뭐 건축과를 갈까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갈까? 육군사관학교도 멋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6.25 때니까 그 군인들의 그 위상이 높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그건 갈 처지가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역시 해야 되겠다. 오늘날까지 그냥 다른 생각은 뭐 다른 생각 뭐 다른 걸 해보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술 그 화랑을 많이 돌아다녔죠. 동화백화점, 지금 신세계백화점 충무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4층인가 5층에 화랑이 하나 있었어요. 30대 중반의 작가였는데 무학여고에 교사하시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앵포르멜 작가예요. 그분의 개인전도 가서 봤고. 지금 그 신세계 아니 저 롯데백화점 거기에 그 도서 중앙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거기에 조그만 그 전시실이 있었어요. 공보관인가 뭔가 거기 가서 58년인가 58년인가 8년에 박수보 선생이 이제 그 원형질 하는 것도 가서 보았고 그게 전부 다 중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지금 뭐 정확 기억이 몇 년도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앵포르멜이라고는 용어도 그때 처음 알았고 원형지를 통해서 추상표현주의라는 것도 박수범 선생으로부터 그때 알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뭐 전람회도 했었어요. 뭐 기읍 이응 시읒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읍은 김희부라는 사람이고. 이응은 이경석이라고 지금 뭐 경남대 교수다 그 정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릉경의 시읒 1학년 때 전시를 했어요. 뭘 알겠어요? 1학년 때 전시를 했고 2학년 때도 한번 했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 최초의 전시회가 돼요 그게. 근데 이제 내가 그거는 너무 아마추어로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 커리어에서는 좀 뺐고, 하지만 출발은 그거 64년, 64년 봄, 그리고 65년 봄, 그렇게 두 번을 했죠. 대학 들어가서 이제 그 당시로서 그런 아까 이 앵포르멜이라든지 뭐 추상표현주의라든지 하는 그 추상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감수성이 아주 고양돼 있었죠. 그때 제일 재밌게 봤던 사람은 훈데르트 바스라고 오스트리아의 작가인데 동글동글동글동글한 그런 나선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아주 흠모으면서
보기도 했고, 순전히 이제 미술 수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봤고, 추상 표현주의적인 감성에 의해서 그 그림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때 그린 추상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린 뭐 앵프로멜 또는 추상화 같은 게 지금 한 30장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 4학년 때 이일 선생님께서 그거 라우센버그의 그 팝아트라는 거 소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해주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팝아트가 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팝아트라는 게 말하자면 후기 산업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예술 경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5개년 개혁 세우고 뭐 이렇게 공업화 되려고는 공업화도 아니고 대학교 때는 뭐 진짜 농업국가죠. 한국에 있었던 모두가 팝아트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걸 우리가 좀 놓치게 되는 거고, 그런 팝의 경향을 우리가 66년에 졸업전이 있었어요. 12월 달에 졸업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정강자라든지 심선희 같은 사람들이 약간 팝적인 분위기를 보여줬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 팝 아트에 대해서 알았고 소리를 들었고, 아 그리고 뭐 그 라우센버그가 이미지를 콜라주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한 오프 아트라는 게 이제 직후에 67년 뭐 66년 67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박서보 선생도 약간 옵티컬한 걸 했고, 하정현 선생도 옵티컬한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승조 선생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옵티컬한 그 작업을 해오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이 팝은 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근데 오프는 이렇게 상당히 시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미술판이 앵포르멜에서 이제 그런 팝이나 오프적인 걸로 싹 이렇게 옮겨가는 시기. 그게 이제 70년 이전이에요. 69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67년에 그 뭐, 뭐지 그 최봉현 선생 같은 분들이 하는 청년 연립전인가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약간 그런 오브제적인 성향, 정강제의 뭐 입술이라든지 그 국립중앙공보관에서 했던 거, 그러면서 팝아트 정찬승 선생, 정강자 이런 분들의 그런 퍼포먼스 해프닝 같은 것도 있었고, 졸업전 때 이일 선생님께서 나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68년에 이제 그런 앵프로멜적인 작업을 했었어요. 이제 상당히 훈데르트 파스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냈는데 그때 이제 경향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약간 추상 표현주의적인 작업은 뭔가 이렇게 그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한 옵티컬한 대로 다 넘어가는 과도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에 이제 군대를 갔죠. 36개월을 군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대를 했어요. 73년 2월달인가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미술판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 중간에 군대 된 신문을 보는데 무슨 사진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근영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 사진이. 뭐 제목이 관계항이래.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연탄난로에다가 그 이렇게 망을 쳐놓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덮치지 못하게 난로에.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천을 씌워놓은 것 같아요. 70년대 신문 사진이니까 신문 사진이 상당히 조잡하고 작고 그래가지고 확실히는 모르지만 되게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관계항이고 그게 입체미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체미술이 뭔가 이게, 그리고 관계항은 뭔가, 이놈의 또 항이라는 건 뭔가, 왜 이렇게 난해한 언어를 쓰는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체 그 3년 동안 내가 그 화랑가를 돌아다니질 않았어요. 전부 다 입체미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도대체 이놈의 그 입체미술이라는 게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멍들었던 게 그놈의 항이라는 거예요. 항.
그러니까 뭐 현상학에 뭐 이런 그 언어에서 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항을 항의 개념을 밥도 뭐 이해를 못했죠. 그다음에 입체 미술이라는 걸 이해 못하죠. 항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항이 뭔가 도대체 이유환 선생의 원흉이죠. 그 항 소리를 퍼뜨린 사람이 이유환 선생인데 관계항 뭐 심체항 뭐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한 10여 년 동안 그는 뭐 항이라는 말이 무언가를 체득하느라고 내가 혼났어요. 그래서 그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항이라 소리를 누가 최초로 썼는고 하니 논리학은 내가 모르겠어요. 논리학은 철학에서는 칸트가 썼어요. 칸트가 항이라는 언어를 써요. 항. 그 항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괄호죠. 괄호. 그 괄호에 넣고 보자는 거예요. 한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는 좀 맥주가 아니고요. 내가 먹는 물이고요. 이 컵에 들어있는 유리, 요게 입체인데 요거를 뭔지 알겠느냐?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물 자체일 뿐이지 이걸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상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런 거,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말하자면 요새는 이런 말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썼던 언 본질이 뭐냐 이거의 본질이. 그래서 요걸 괄호에 넣어서 보는 거예요. 괄호에서 괄호라는 건 일상의 괄호, 일상의 괄호에 일상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 순수한 공간 속에 한번 공간 시공간 속에 넣어보면 요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괄호예요. 그게 항이고. 그러니까 그 칸트 같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 순수란 말을 쓰잖아요. 요거를 순수하게 봤을 때 이게 뭐냐는 거죠. 항이라는 거는 내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칸트까지 확인을 했어요. 항이라 소리를 쓴 사람은 칸트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항에 대한 의문점 이런 걸 하다 73년에 에스티전을 했어요. 2회전을 상태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작품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 알루미늄 판을 청계천 가서 사가지고 이만한 돌멩이 두 개를 사서 벽면에다 이렇게 철판, 그 알루미늄 판을 구부리고 양옆에 이제 그런 돌멩이를 괴 놓고 이제 그걸 상태성이라고 이제 제품을 했죠. 제목을. 그런데 장하진 씨가 그걸 보고 가면서 상태성이래?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면서. 그때는 지근영이라도 있었으면 막 들어가고 싶었어. 정말 그 모멸감, 창피함, 결심한 게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입체 미술은 안 하겠다. 세상에 내가 이런 건 내가 안 한다. 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걸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입체 미술이라는 게 한참 기승을 부리다가 그 백색 미술이 있잖아요. 모노크롬, 그 단색화. 소위 말하는 단색화가 같이 나오면서 약간 그 퇴색하는 느낌. 그런 게 이제 입체 미술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작가들마다 그 자랑스럽게 외치던 단어가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 입체 미술. 그 입체 미술이 정체가 난 지금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74년에 이제 3회 에스티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 입체 미술 하지 말자. 그거 하고 또 하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역사에 대해서 솔직하자. 정직하자. 이게 내 모토가 됐어요. 역사라는 개념은 그 당시의 미술에서는 수용 불가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그 실천 문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60년대 말서부터 아마 실천 문학이라는 그 언어가 있긴 있었는데 미술에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아 그럼 나도 실천 문학 미술이라는 걸 하나 내가 해야 되겠다. 뭐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천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천이 뭔지도.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정직하자, 솔직하자. 이 모토를 가지고 한게그 신문 올리는 작업. 1974년 6월 1일 이후라고는 이제 타이틀을 가진 그 작업인데, 그건 이제 전시 이틀 전서부터 매일 신문을 올리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 전시 기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가서 그거를 이제 오렸고, 신문 기사만 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유신 시절인데 다 아시겠지만 유신 시절에 그 어목했던 그 현실 탄압, 언론 탄압 이런 거에 대한 뭐 저항 그런 생각에서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기사를 오려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정보 당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언론의 그 기사 다시 한번 내가 검열을 하는 거죠. 신문사에서 다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사라는 게 전부 다 신문사에서 검열한 기사를 내 식으로 다시 검열을 하니까 기사를 완전히 오려내 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신문이 많았어요. 이렇게 조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아연판으로 다 그라비아 인쇄기를 돌리니까 그런 조판을 뜬단 말이죠. 둥그렇게 된. 그럼 거기 이제 정보부 같은 데서 나와서 그거를 기사를 전부 다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아연판을 지우는 거죠. 아연판을 물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아연판이 인쇄돼서 나오는 신문은 곧 진익인데 거기는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검열을 한 거죠. 뭐 내용적으로 야 이거 또 이제 검열을 했겠지만 그런 검열 행위를 나는 내 나름대로 다시 검열을 하는 거죠. 여백에 생긴 그 잠재태, 의미의 잠재태가 뭐냐 도대체.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되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행위는 간단한데 의미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계속 또 추가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장화진 선생이 아트 포럼이래요. 코스 그 양반이 철학 이후의 미술이라고는 그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그거를 그분이 이제 장화진 선생이 번역, 그분이 영어가 능통하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회람을 하면서 ST에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개념 미술이 무언지 또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미술이 무언가 또 그런 의심도 또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개념 미술이 뭐냐? 그러니까 코소스가 한 개념 미술을 개념 미술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읽은 게 그거고, 그다음에 나카하라 이스케 일본의 평론가 그 사람이 쓴 예술의 개념과 개념의 예술, 개념 예술 그거를 이제 그 미술 수첩에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에 ST 회원인 최효주 씨라고 있어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회람을 하고 회원들끼리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말하자면 그 에세이 같은 걸 읽고 개념 미술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코소스는 자기의 작품론이에요. 자기의 작품론이고 나카하라 이스케의 그 개념의 미술은 그냥 일본 사람이 좀 우리보단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걸 취합하고 조합해서 그냥 쓴 글이고 그게 개념 미술이 뭐다 하는 거를 알 재간이 없는 거. 그리고 개념 미술이 막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미술이었기 때문에 73년에 그걸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돌아가신 유준상 선생한테 우리 전람회 때 그거를 드리고 이걸 한번 개념 미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랬더니 전람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아, 나 이런 거 몰라. 그러시는 거, 그 양반이. 그래서 이제 김보경이한테, 그거를 네가 철학을 했으니 이걸 공부해달라 해서 ST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개념 예술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책을 소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낱낱이.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대목이 뭐, 토톨로지라든지, 또, 그 뭐, 경험명제라든지, 경험명제, 뭐, 종합명제. 이런 개념을 김보경이 이제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개념미술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언어들을 알기는 그 당시에 어려웠고, 사실.
내가 뭐 철학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철학사를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넘어간 거예요. 단 그냥 역사에 솔직하고 정직하자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현실 참여적인 방향으로 미술이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고차 방정식을 사용해야지 미술을 할 때도 막 이러고 나가면은 그 대뜸 잡혀가요. 잡혀가면 이제 어디 중정 끌려가서 이제 오두막고 천병상 시인같이 병신돼서 나와야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떠들긴 떠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사용하는 말로는 이제 모기소리라고 말을 해요. 모기소리 같은 목소리지만 일단 목소리는 내야 되는 거예요. 모기 목소리가 또못 내는 상황하고 그래도 모기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80년대 이제 민중미술이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기가 쉽잖아. 그 당시에 그렇게 쓰고 그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건 뭐 백발백중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런 그 아주 고차 방정식적인 그런 미술론, 미술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미술을 실현해 나가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대중매체로서 텔레비전이 없던 시대니까, 뭐, 텔레비전 방송국이.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만 방영하고 이제 안 오는 시대. 그게 50년대 말이었고, 60년대도 여전히 뭐, 흑백 칼라 시대였었고, 12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끝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아주 중요 매체로서 신문이 이제 그, 당할 매체가 없는 거예요. 라디오가 있긴 있었는데, 라디오만 해도 이제 그, 겨우 육구 라디오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바뀌는 시점,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육구 라디오가 뭔지 아세요? 라디오 뒤에 전등이 있어. 전등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섯 개를 끼워서, 그래서 육구예요. 단파 방송이니까 막 바람 부는 소리가 막 나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서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오니까 얼마나 환상이겠어요. 그런 거를 조그맣게 이렇게 듣고 오던 시대니까, 역시 신문을 당할 매체가 없었어요. 하루에 한 번, 조간신문, 석간신문 나눠서, 그 신문을 하루에 두번 보는 것. 그게 소통의 통로인데 말하자면, 그, 요새 컴퓨터에 그 회로가 있어서, 우리가 핸드폰의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문을 열고 나가듯이, 그때는 그러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그 회로의 역할을 해 주는 게 신문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의 더군다나 탄압받고 언론 통제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할수 없이 뭐 신문을 매체로 하는 수밖에 없죠.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행위예요. 두달 동안 신문을 오렸고 전시기간 일주일 동안 행위를 했고 우리는 행위를 했고 행위 미술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 60년대에 있었던 해프닝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매거리 있는 행위의 징검다리로서 나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아 그럼 개념이라는 게 뭘까? 곧 70년대 뭐 김구림 선생이라든지 뭐 한강변에 나가서 뭐 잔디밭을 태운다든지 그런 뭐 징검다리 몇 개가 있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그 이강소 선생의 뭐 주막이라든지 공부하면서 그 개념이 정말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뭐그 아까 조셉 코스스의 뭐 경험 명제라든지 종합 명제라든지 이런 거뭐 토톨로지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더 공부를 해보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뭐 거울, 자, 앨범 또 여기 뭐 그다음에 뭐 행위 이제 그런 뭐 76년에 뭐 끼기연 뭐 끼기연 손뭐한열 작품 정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전부 다 행위성이 가미된 거예요. 그 당시에 화단에서의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공간 잡지를 사용해서 머리 위에 뭐
우리 뭐 겨드랑이 손 가랑이 발가락으로 잡지를 짚고 하는 그 사진 작업 그것도 행위로도 했고 사진 작업으로도 했고 그런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이론 그 문화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냥 공간 잡지를 다뤘다는 거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하는 작업. 그 당시에는 참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이 없었어요. 그런 참여라든지 그 문화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아마 70년대 처음으로 했을 거예요. 아까 말한 위치 같은 거, 내 위상이 어디냐. 그리고 미술 잡지, 미술의 위상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자꾸 질문을 하는 행위죠. 수축과 팽창도 그 당시에는 내 몸을 수축시키고 팽창시키는 건 단순 동작인데 그 당시에도 이제 뭔가 그 수축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념이 그 정 권력의 입장에서는 수축을 원하는 거고 기저에 있는 것들은 팽창을 원하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뭐 뭔가 팽창함으로써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축과 팽창도 그런 개념이 숨어 있었던 거죠. 수축과 팽창이라는 개념 속에 축소시키려고는 권력의 힘으로서 작용하는 거고 축소시키려는 힘에 대항하는 확장하려는 힘으로서 작용하는 게 수축과 팽창이고 그러니까 신문 읽기는 행위 작업이란 그 타이틀을 내건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행위를 했을 뿐이지 그런 행위를 그 76년의 돈세기 아 돈세기도 마찬가지죠. 돈세기라는 것도 현실 참여적인 사실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의 시선이 뭐냐면 돈같이 천박한 거를 어떻게 예술의 개념으로 삼느냐. 그 당시에는 이게 노자 장자 뭐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거를 거론해야지 그게 예술이고 그게 고상한 예술이고 갑자기 돈을 끌어들이니까 돈세기, 돈을 세는 거죠. 이렇게 셀 때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합산하면서 개수를 총 토탈하면 나중에 3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늘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 열다섯, 열다섯 장 하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합산해서 돈 단위로 세는 합산하면서 세는 숫자와 그걸 개수로 종이 돈 동전 같은 걸 개수로 세는 숫자의 오차 같은 것 그런 건 이제 말하자면 사람의 말하자면 허점을 조금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뭐 돈이 뭐 합치면 100원이 되고 300원이 되고 3만 원이 되고 그런 그 합산의 개념을 숫자로 환원시키는 자본에 대한 허점 같은 거를 조금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 신문 읽기는 개념은 똑같은 건데 그거를 행위화 아주 아주 노골적으로 행위 작업으로 만든 거죠. 그 신문을 그 1974년 그걸 오를 때는 손이 발발발 떨렸어요. 그 막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하루는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죠. 정말 재평하는 줄 알았지. 그랬더니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 경향신문 기자라는 거. 나랑 인터뷰 좀 하자는 거예요. 아, 그 신문을 오려는 게 신문쟁이로서는 좀 그 충격적이라. 아, 그 신문에 나봐요. 그거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겁이 나가지고. 아, 나 시간 없다고. 그리고 신문을 얼른 오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때는 신문, 매일 신문이 발행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전시장을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서 안경 쓴 사람 있나. 제가 안경. 그 사람이 없으면 얼른 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린 신문 기사는 엉터리로 오렸을 거예요. 하도 빨리 오리느라고 무서우니까 빨리 오리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오리면서 막 손이 막
떨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문을 또 76년에 신문을 읽으려니까 목소리가 말이야 막 떨리는 거야 이게 그냥. 아 그래가지고 창피하잖아. 행위미술을 한다는 사람이 목소리가 막 떨리니.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걸 할 때 술을 세 잔 마셨어.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술을 세 잔 마시고 그걸 오히려 읽고 오리고. 74년에는 읽고 오리고는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기사를 오린 거고 76년에 한 것은 읽고 오리고 읽고 오리는 행위의 반복 작업에서 아주 같은 계열의 작업으로서 행위성을 더 부각시킨 작업. 그게 아마 그 70신문 읽기 작업이 될 거고 처음에는 그냥 지루할 정도로 관객이 막 하품이 나올 정도로 읽고 오리고 읽고 오리고 거의 신문이 많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걸 읽고 오리고 읽고 오리고 읽고 오리고 했는데 관객들이 너무 귀찮아 지루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또 지루한 게 또 미술의 테마였었어요. 사람을 자꾸 그런 식으로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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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어요 시간을. 돌을 던지고 거다가 백목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위치를 표시해두고 또 던지고 그 자리에서 던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위의 연속 반복하는 행위로서 말하자면은 그런 사회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슨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GPS의 원시 형태 그런 게 되겠죠. 그때 이제 셋이서 신문회관, 광 세종문화 태평로에 그 전 신문회관 2층 강당에서 했었죠. 스포츠관은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이런 라디오를 보자기에다 쌓았고 들고 나가서 그걸 풀어서 아무데나 맞추고 이제 소리가 이렇게 잡음이 나는 지글지글지글 하는 데 일부러 맞추고 그래서 15초쯤 됐을 때 나는 뭐 이 라디오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있었다. 그런 약간의 그 허점을 찌르는 것 그런 작업도 했었죠. 같이 그리고 그 신문 읽기 그 수축화 팽창 그 작업. 그래서 이제 그때 수축화 팽창과 신문 읽기를 인화해가지고 전시도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뭐 관객이 꽤 많았었어요. 많이 와서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요새 그때만 해도 구경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왔었어요. 사과를 먹는 과정이에요. 17장인가 되는데 가운데에 제일 작은 다 먹은 그 작은 사진을 놓고 똑같은 사진을 두 장씩 해서 좌우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사과가 있고 차차차차차차차 거쳐서 제일 작은 사과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건데 A10 사진에다가 사과에다가 이렇게 매직 펜으로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그렸어요. 드로잉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행위죠. 사과를 먹는 행위의 작업이죠. 그때는 아주 76년 5년은 어떤 행위에 관계된 사진 작업만 했고 그 작품이 나로서는 상당히 말하자면 그 사랑스러운 내 작업이다 이거죠. 베토벤이 그랬대요. 베토벤이 8번 교향곡을 Oh my lovely 뭐 베토벤식으로 말한다면 내 사랑스러운 사과죠. 말하자면 검지는 사진기 자체의 기능 그러니까 그 아웃포커스인가 그건 뭐야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이제 피사계심도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죠. 이렇게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차츰차츰 여기서 한 카트 나가면은 그 손은 항상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뿌옇게 나오죠. 차츰차츰 오면은 내 인물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사진의 피사계 심도를 활용한 그 기능, 사진기의 기능을 이용한 피사계 심도 작업이 되겠고요. 팔 흔들기는 이제 그건 75년인가 뭐 그때 처음으로 했던 작업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탁 놓고 흔들흔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서 탁 놓고 그 다음에 조금 들어서 탁 놓고 그 다음에 들어서 탁 놓고 그 다음에 들어서
탁 놓고 손에 흐름이고 다르지죠. 조금 했을 때와 조금 높이 들었을 때 손이 흔들림이 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높이 치솟아서 탁 떨어뜨리면 손의 움직임이 커지는 거죠. 말하자면 같은 손이지만 그 높이에 따라서 시계추의 흐름이, 말하자면 손의 흐름이 달라지는, 그러나 상당히 신체 현상적인 그런 작업이죠. 신체를 자꾸 탐구해야 됐었으니까. 기교는 이제 담배를 피면서 재가 생기잖아요. 그 담배재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고 피면서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담뱃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신체 행위에 의해서 그 담배가 어떻게 유지가 변형이 되고, 유지가 담배를 피움에 따라서 담배가 그 형태가 변형이 되고, 또내 행위에 의해서 그런 담배 꽁초의 재가 어떻게 보일까, 말하자면은 그것도 이제 신체적인 대상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런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되는가, 움직이는가 하는 그런 신체 현상 작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온건 아니고 사진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행위에서 한다면 담배를 필 수도 있고, 관객 앞에서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렇게 털잖아요. 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피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지도 이렇게 사람들은 뭔지 잘 모르겠죠. 반복을 시킨다든지. 요거는 사진으로서만 가능한 거죠. 행위로서, 행위와 사진으로 했지만 실제로 행위로서만은 요게 설명이 잘안 되겠죠. 손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은 손 하나 주먹을 쥐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요거 한 카트. 한 카트. 요거는 이제 한 카트고, 피면은 숫자가 나와요. 뭐 20, 20, 30, 50, 뭐 이렇게 연속 시리즈로 13인가 뭐 17을 시작해서 뭐 17장이 되는 거예요. 한 장만 반복해서 뽑아가지고 사이사이에다 이 주먹 쥔 손을 이렇게 껴놓는 거죠. 그 사이사이에는 숫자가 적힌 손, 그걸 찍어서 이렇게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 속에 드러나는 그 숫자에 대한 개념.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숫자에 대한 개념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손의 움직이는 횟수랄까, 또그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금 수는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그런데 사실 위상수학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답이 여러 개가 되잖아요.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입체 그 평면 기하학에서는 직각 두 선이 만났을 때 각이 하나지만, 입체로서는 이게 무한대로 직각이 생기잖아요. 말하자면 위상수학적인 관점,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숫자에 대한 돈색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고,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작업이었어요. 그게 사진을 75년, 여기 거울, 앨범, 자, 그네 개인가 다섯 개 작품을 그때 ST전에서 처음 발표했죠, 그때. 개념 미술을 하면서 왜 사진기를 했느냐? 그 당시에는 입체 미술로 막 돌덩어리, 유리 조각, 쇠판, 뭐 이런 물질성이 그냥 넘치고 충만한 그런 작업들을 했잖아요. 개념 미술로 들어오면서 이제 탈물질이라고는 이제 용어가 이제 그때 이제 배운 거예요. 탈물질. 미술이 미술만 아주 물질로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림이라는 것도 물질이고, 캔버스라는 것도 물질이고, 그런 근데 음악 같은 거는, 시 같은 거, 그건 물질이 아니죠. 뭐 연주하는 것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무용도 마찬가지고. 물질로서 가능한 게 유일하게 미술인데,
그럼 미술에서 물질성을 한번 제거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개념 미술가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게 정보라는 개념을 불러들여요. 개념 미술에서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보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신문 기사를 정보로서 채용한, 개념 미술의 그 정보로서 채용한 것이고, 그런 일종의 사진이라는 것도 말하자면은 물질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로서 말을 하는 것, 개념으로서 말하는 것. 근데 이제 물론 사진 작가들이 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는 물질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그런 거나 신문을 내가 매체로서 통용했듯이 사진기를 내 매체로서 동원하는 거죠. 사진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사물에 파악할 뿐이지 사물 자체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팔면의 신문은 위치, 돈세기, 뭐 수축화 팽창을 거치면서 신문을 가지고 또 작업을 했는데 그 신문을 그 손바닥만하게 오려 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일면, 이면이잖아요. 그걸 그 32장으로 절단을 해서 그한장한 장을 그 사진 그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을 하고 접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인화를 하고 전지 사이즈로 50, 60 전지 사이즈로 인화를 해서 그다음 고유 명사만 지운 거예요. 알루미늄 테이프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오려서 조합을 해서 다시 복원시켜 놓으면 뒤섞어서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안 통하는 신문이죠. 그리고 말하자면 그 고유 명사만 지웠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주인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팔면의 신문을 네 무대기로 한 장, 두 장, 세 장. 그때 신문이 두 장이었었어요.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 팔면이 되는 거죠. 앞뒤로 치니까 한 면,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네 장이 되는 거죠. 앞뒤로 오려가지고 신문 두 장, 두 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문을 문맥이 통하지 않는 신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막 뒤섞어가지고 전부 다.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이 없는 신문이죠. 신문 편집자가 행사하는 권력이 있어요. 이 신문은 이렇게 읽어라. 신문의 편집자의 건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제일 중요한가, 어떤 기사가 중요하지 않은가를 편집자가 결정해서 그걸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신문 파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문을 바닥에다 놓고 깔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간 줄로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일면에 크게 난건 표시를 안 해. 그까짓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저 구석쟁이 있는 조그만 기사에다가 빨간 사인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가 편집한 편집 의도와 신문팔이가 편집한 편집의 의도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신문 편집, 편집자의 의도로서는 그 일면의 톱그 기사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신문팔이가 봤을 때는 제일 저 구석쟁이 있는 기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편집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권력을 행사하는 건지 정말 그건 끔찍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집자가 행사한 권력을 행사를 한그 권력을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꾸고 나서 그 모든 기사를 한장 안에다가 실현시켜 버리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되는 신문. 말로 할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문자가 통하지 않는 신문. 편집자의 의도를 완전히 무효화시킨 신문을 제작한, 재편집, 재발행한 거죠. 그게 이제 팔면의 신문. 그렇게 돼. 간단하죠? 간단해. 특정인과 관련없이 신문 기사, 신문 사진을 보면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눈을 가렸어요. 이렇게 범죄자들. 범죄자들은 눈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거죠. 일종의 스톡샷이. 이 사진은 특정인과 관련없음 해놓고 눈에다 씌운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차용하는 것도 내가 처음이에요. 내가 이제 그 신문에서 모든 사람을 한 110장을 머그샷으로 이제 마이크로렌즈로 그 채집을 해가지고 에이바이텐으로 인화를 해서 이제 눈만 노란색으로 가리는 작업인데 왜 노란색을 썼느냐? 그 당시는 색깔이 금기되던 시기였었어요. 백색 이런 거, 검은색. 시대적으로 좌냐 우냐 이런 문제도 그렇지만 그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딱 흑, 백. 그냥 내가 일부러 그때 노란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왜 노란색으로 했냐고 또 난리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편집자가 행사하는 그 권력의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도 다 눈 가리개, 실크 스크린으로 이렇게 노랗게 칠해를 했는데 사람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만인 평등, 그걸 얘기하는 거죠. 권리도 동등하고, 가치도 동등하고, 기회도 동등하고. 인간의 보편성을 주장하려고 했던 작업. 그게 이제 그거의 특징이고 관련 없음이고요. 근데 SC의 반평생은 이게 이제 또 문제의 작업이 그 당시에 개인 서사가 없었어요. 전부 다 그런 흑백의 논리에 따라서 전부 다 그림도 탄색화, 뭐 색깔도 검 색깔, 흰 색깔, 뭐 이런 것밖에 입체 미술 전부 다 무색의 시대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치 모더니즘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죠. 일단 모더니즘의 끝자락에서 할수 있는 일을 내가 한것 같아요. 그래서 SC의 반평생도 사적인 소재를 쓰는 거예요. 사적인 소재를. 공적인 소재가 아니고 사적인 소재를 써서 작품을 하는데 안방에 있어야 될 앨범 사진이죠, 말하자면. 앨범 사진에서 한 열댓 장 추려서 마이크로렌즈로 접사를 해서 전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주인공인 나, 내 얼굴에다만 그 범죄자 표시를 했죠. 뭐왜 그랬느냐? 말하자면 작가주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조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작가들이 막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잖아요. 그런 그 작가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사적인 서술. 내가 그때 35살 먹었을 때였었어요. 내가 그때 생각하기에 이런 나는 내가 뭐 그래도 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내 평생이 70평생이라고 하고 그냥 반평생이라고 하자, 작품. 그때 35이니까. 그래서 SC의 반평생. 그래서 이제 타이틀은 그렇게 적고. 그래서 이제 가장 사적인 거죠. 가장 사적인 거를 갖다가 아주 공적인 자리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C에 맞으면 약간 미술적이라기보단 문학적인 관점. 그러니까 예술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미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미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생각이 좀 녹아있는 게, 그 작업, 두 작품, 그렇게 되죠. 아주 나한테 명작이에요. 그러니까 79년에 1번을 했고요. 몇년 전에 뭐 40번인가까지 했어요. 그 신문 기사의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기호가 나타나요. 점선으로 원을 한다든지, 세모를 한다든지, X를 하다든지, 점선을 뭐 화살표를 한다든지, 그런 그 신문 용어는 내가 잘 모르지만, 신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기호가 나와요. 사진 기자와 그 편집자가 요 사진은 여기를 봐라 하고, 보는 방법을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보는 방법을 지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재편집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뭐좌 아니면 우, 아뭐저저뭐 이쪽 아니면 이쪽은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또뭐흑 그림도 흑 아니면 백. 이분법적인 세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그게 아니다. 이쪽도 좀 봐라. 이쪽도. 또 보는 방법을 다시 제시하고, 보는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또, 그럼으로써
그 개인의 사고를 더, 말하자면 양방향, 요새 말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죠. 양방향 소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통 행위, 꽉 막힌 소통 행위를 조금 더 다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행위가 이제 현장 일이고, 그 후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여기 요런 게 있는데요. 요런 게 현장 6이네요. 현장 6. 이게 이제 81년도 작업인데, 81년도. 그때 현실과 발언, 서울 80, ST가 3자 한 주씩,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합동 전시를 했을 때 냈던 작업인데, 여기 이게 전시 형태가 돼요. 전시했던 형태가. 이게 신문 사진에서 이렇게 채집한 사진들을 11이 아니지, 8x10 사이즈로 확대를 해서 거기다가 먹으로 점선을 필름에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화한 거죠. 근데 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에 그 어린 간첩이 넘어왔다가, 무장공비죠, 무장공비. 넘어왔다가 사살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19인가 뭐 20살밖에 안 됐어요.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가 뭐 저쪽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린 사람인데 그냥 정치적인 그 편견에 의해서 무참하게 그냥 죽어가는 거죠. 총 맞아서.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사람이 돌아다녔을 법한 궤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필름에다. 그래서 그걸 조합시키면 이런 형태가 돼요. 82, 83, 84년이 내가 커리어, 경력이 공백이 돼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그런 모더니즘 계열에서 내가 소외됐었고, 80년대가 되니까 민중미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민중미술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땐 너무 온건하고, 투쟁적이지가 않고, 뭐, 민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피플스. 응? 그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난 피플스가 아니에요, 또. 그런 계열은 또 아니야. 민중 계열은 아니야, 나는. 그냥 나는 내 계열이야, 나는. 어쨌든, 그 80년대에는 80년대, 80년, 81년까지 전시를 하고 82년, 3년, 4년이 완전히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전람회에 그나마 불러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중미술에서 나 같은 사람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 그 이념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년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이거 봐라. 내가 그게 소외되는구나. 소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소멸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개인전으로 하자. 그래서 85년 관훈미술관에서 현장 8에서부터 현장 24까지는 개인전을 했어요. 그게 전관 1, 2층 전관을 쓰고 각 벽면마다 한 작품씩. 그래서 이제 그 현장 작업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신문에서 모든 사진을 채집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한1600커트 정도, 1600커트를 채집을 해서 그거를 마이크로 렌즈로 찍고 한달 만에 1600장 여장을 다 뽑았어요, 이제.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관훈미술관으로 갔더니 800장밖에 못 썼어요. 전람회 증이 좁아가지고 그걸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시를 했죠. 그런데 그게 조금 인식이 됐나 봐요.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이었었어요.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이 막 나왔어. 한겨레 신문이 인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동아일보를 썼었고, 처음에는 한겨레 신문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한겨레 신문을 썼죠. 그 작품 포장하는 저 누렁 포장지 있잖아요. 그거 6장을 이어붙여 가지고 거기다 구두약을 바르고 조그만 박스가 있길래 박스에다가도 구두약을 발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벽에서 붙여서 바닥으로 조금 나오고 거기다 박스를 올려놓고 그다음 그 옆에다가 이제 그 6장짜리인가 한겨레 신문을 구두약을 발라서 붙여놨고, 그때 그 작업은 왜 했느냐? 제 작업 이름이 넌센스잖아요.
예술을 넌센스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은 완전 의미 없음이잖아요. 넌센스란 말이 그냥 예술자 예술을 의미 없이 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아주 내면적인 생각은 뭐였었냐면은 아 신문 정말 그만하고 싶다. 신문 지겹다. 다른 것 좀 해보고 싶다. 신문 작업을 끝내는 의미에서 사실 그걸 했어요. 넌센스한 상황.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의미를 자꾸만 찾아서 헤매잖아요. 의미. 근데 의미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의미로 예술에 접근하지 말고 형식으로 접근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 하는 그 이분법적인 의미에서의 형식이 아니고 말하자면 메타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예술을 스타일로 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내용, 의미, 무슨 본질 있단 거. 그런 거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하지 않냐. 형식 가지고도 의미 소통이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예술을 자꾸 의미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예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의미 없음, 넌센스, 미술. 그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신문에다가 먹칠 한 거는, 그러니까 구두약 바른 건데, 누렁 포장지에다 구두약 바르고 박스에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도 의미 없음으로 환원시키는 거죠. 검은, 하여튼 뭐 복잡다단한 이 세상사에 대한 거에다가 구두약칠을 발라서 그냥 바짝바짝 빛나게. 약간의 물질감을 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한 게, 그 넌센스 미술인데 그때 김보경 그 사람이 오더니 너 시대가 언제 어느 때인데 말이야 인제서 그 모노크롬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단색화 내 그림이 단색화라면은 정말 내 그림이 단색화라면은 일종의 패러디일 거고 단색화에 대한 패러디일 거고 백벌을 양보해서 단색화라면 또 정말 내 그림이 의미가 없다면 단색화 전체가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그러니까 75년, 76년에 그런 개념 미술에 대한 접근이 그 형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접근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중요하게 그런 관점을 봤고 그 결과가 넌센스 미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반예술적인 태도를 예술을 넌센스 미술로 봤듯이 망친 예술이 더 아름답다. 반미학적인 반미술적인 태도죠. 77년에 SC의 반평생을 발표를 했고 79년에 결혼해서 81년에 애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87년까지 이제 네 명을 생산, 얘네들, 쟤네들은 네 명을 생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 스냅사진을 자주 찍어주게 되잖아요. 그게 상당한 게 많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애들 성장 기록이죠. 근데 이거는 그 무슨 스톡샷이기 때문에 이날 해봐야지. 이날 안 해본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날을 이제 다 혼단 말이죠. 그럼 이제 망친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망친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야, 요거 핀만 맞았으면 요거 노출만 맞았으면 아주 명작이 되는 사진인데 핀이 나가 노출이 나가는 거예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그런 사진만 모았어요. 그게 망친 사진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덕 갤러리에서 그거를 전시를 했고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먹다가 먹고 버린 포장지, 사탕 포장지 같은 거, 그걸 전부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랑 같이 색깔의 대비 같은 게 되도록, 일단 사진이 멍청한 사진이 애들이 먹던 포장지를 이렇게 쫙, 이렇게 사이사이에다가 해서 마치 꽃밭 같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는 그 이강우 선생이 사진예대 예술사진대학인가 거기 이제 교수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랑 같이 개운예술고등학교 강사를 같이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내 퍼포먼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네카트를 처음에 찍었어요. 네카트를. 그래서 자기 전시 개인전에 그걸 내 사진으로 개인 사진으로 실물 대형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전시를 했고 그래서 왜 그랬는 거니 그분은 내 퍼포먼스에서 말하자면 묘한 분위기가 있다는 거네. 내가 내 전시에 그 자신을 그 전시한 거는 그거는 내 신체이기 때문에 내 작품이기도 하다. 소유권은 물론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신체이기 때문에 내 전시에서는 내 작품이다. 한 작품을 양자가 공유하는 거지. 그다음에 그 알루미늄 호일맨 그게 원래 쿠킹 호일맨이었어. 스트레칭하는 동작 같은 거를 그 알루미늄 호일을 몸에다 감아 나가면서 이제 실현한 것. 그런 맥락이라는 거지. 그것도 약간 반예술적인 태도인 거예요. 망친 사진이 아름답다. 그런 예술은 창란의 그림자 같은 것도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애들을 기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 사람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아침에 출근을 가고 그러면 이제 출근하고 나면 내가 이제 애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뭐 창란 같아. 이렇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이 나와요. 왜냐면 그 아이들 사진과 같은 걸 하면서 아 이건 창란의 놀이터로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창란의 현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떤 그 창란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그런가 생활 내 생활에 대한 내 감성 감정 거기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현실이 정말 창란 같은 거예요. 그때는 창란의 그림자 우리 집 그때는 이쪽 자리였었는데 이 집 짓기 전에 안방이 있었어요. 안방이 그냥 조그만 집에서 여섯 명이 살려니까 그냥 널브러 자고 짐이고 뭐고 진짜 창란이었었고 그거 그냥 스케치 했는데 거기서 그냥 찍으려니까 내 실력이 안 돼. 그거를 찍어서 뭐 사진작가 같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뭔가 좀 개입을 해야 되겠는데 개입하는 방법이 내가 그냥 그 셔터를 B셔터로 밤중에만 찍었어요. B셔터로 맞춰놓고 개방하는 거죠. 셔터를 라이트 있잖아요. 스트로브 가지고 찍어야 될 장소를 가서 갖다 스트로브를 터트리는 거예요. 인화지가 필름하고 똑같은 재질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이죠. 그러니까 이 채도가 높아져.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1m 간격으로 했으니까 1m 크기로 말하자면 물질감이 충만한 거지. 내가 개념 미술할 때 물질감을 삭제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물질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 내가. 이게 전부 다 21장, 18장, 18장인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부엌도 한 컷을 6장짜리를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작품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술은 창란의 그림자, 안방, 그 다음에 부엌 이렇게 두 장. 그래서 요거는 안방 사면을 찍은 걸 이렇게 쫙 붙이면 굉장히 큰 작품이 돼요. 요거하고 많이 터트린 데 이렇게 그냥 무조건 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빛이 안 들어간 데는 검고 빛이 많이 들어간 데는 빛이 많고 요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다. 나 영화에서 영향받은 거다. 영화 보면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막 밤에 형사들 막 나오고 앵앵앵 하고 앰뷸런스 같은 거 돌아가고 순찰차 돌아가고 그런 막 색깔이 돌아가면서 노래방에서 그 돌아가는 거 있잖아. 그런 거잖아 말하자면. 영화에서 나 배웠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건 놓칠 뻔했네. 영화로부터 배우고 만화로부터 배우고 기발한 상상력들이 있잖아요. 예, 화가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어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각은 천박하게 해라. 생각은 천박하게 하고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 생각은 천박하게 해라.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상상력의 한계를 없애고 무한대로 확장하고 그러니까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어록이에요. 생각은 천박하게 하라.
그러나 행동은 고상하게 하라. 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은 75년, 76년도 그래요. 행위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번쩍번쩍번쩍한 행위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그림자도 나오고.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터뜨리면 여기는 검게 나오잖아요. 뒤에서 봤을 때는. 이 앞에는 환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행위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행위성.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작품을 봐도 행위성이 드러난다 이거죠. 아, 그 당시에 우리가 5당 체제였었어요. 5당 체제. 그 당 색깔이 있잖아요. 당의 로고 색깔. 그래서 뭐 빨간 당도 있었고, 파랑 당도 있었고, 녹색 당, 뭐, 노랑 당, 뭐, 다섯 가지인데, 왜 네 가지냐면, 노랑색은 특정인과 관련 없으면 노랑색. 그래서 그건 빼버렸어요. 그때 이제 그 전시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한옥마을. 그 집이 상당히 조선조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 집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집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한옥마을을 다 돌아보면서 그 집에 살던 사람의 생각, 또 소속,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뭐 그런 거잖아요. 사색 당파를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당파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은 살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쁜 짓은 비교적 못하니까. 나쁜 짓 했다가 돈 떼먹었다는 상대편 당에서 그 고함이 들어와서 실직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를 좀 폄하하기 위해서 그 사색당파를 나쁘게 봤지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늘 자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실제로 뭐 고생들은 많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고생을 했겠지만 어쨌든 사색당파 하여튼 그런 역할도 했다. 순기능 역할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색깔은 뭘까? 한옥마을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집,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은 한가닥 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당파에 소속되지 않고는 행세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생각하는 게 아, 사색당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목은 사색당파. 그리고 눈을 가리니까 특정인과 관련 없어. 그렇게 결합을 시켜서 그 후속 작업으로 그 77년에 했던 작업이 16년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된 거죠. 복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가 자기 복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사용을 한다든지 참조를 한다든지 참조를 하는데 참조했습니다. 이거를 밝히지 않는 거는 도둑질이에요. 참조했을 때 참조의 근거를 밝히지 않는 거는 말하자면 따옴표를 치지 않으면은 그거는 내 거를 했든 남의 거를 했든 그건 도둑질이에요. 따옴표를 정확하게 치면 괜찮아요. 특정인과 관련 없으면 내 작품의 차용이지만 근거를 밝히는 거예요. 근데 대충 440장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걸 신문에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각 방이 이렇게 세 방이 있는데 네 방. 방마다 이제 색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파란 당은 좌장으로 설치를 해. 그때, 대표였었거든. 파랑당 대표. 빨강당 대표는, 비읍, 기읍, 히읗이 그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을 이렇게 횃대라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줄을 엮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못 박고 이렇게 탁 거는 거예요. 횃대 가운데다 이렇게 걸었었어요. 그거 나머지 이제 사면에다 빨강당들 섞어서 놓고 저쪽은 파랑당 섞어 놓고 그랬더니 전시연 다음 날 서울시 역사문학과인가 뭐 대표가 나와서 과장이라는지 뭔지 오면서 요 사진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빨강당 쪽에다 포함시켜달라. 그 자리를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진을 띄워서 다른 데다 붙여달라. 그러면 괜찮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만 여유를 다오. 내가 묘원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날 가서 그 사진을 뒤집어 바꿨어. 붙였어. 뒤집어 붙이고 이 사람을 어찌할까나 그렇게 썼어요. 거기다가 날짜 쓰고 16년 몇월 며칠. 뭐 영어는 뭐 중학교 1학년 실력인 다들 영어 하는데 나만 못 하잖아.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영어하고 조금 친해지자 하고 한게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그래서 그 에브리데이 영어에 보면은 그 잉글리시 리뷰라는 그 난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 가지고 이것도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건데 여기 뭐라고 썼어? 잉글리시 리뷰. 타이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제 색깔도 들어가고 예술 비슷해지는 거 이게. 이거 재밌네. 뭐 예술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한게 이제 에브리데이 잉글리시에 이제 출발이고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요. 이거를 하여튼 2013년경 2000, 아니 2003년 2003년경 이후부터 조금 한 10여 년간에 걸쳐서 했고 2013년에 끝냈어요. 그래서 토탈 장수가 거진 한 3,000장 안 될까요? 석도철전의 전이에요. 전자. 전자시대. 석도철전이라는 거는 석기시대, 도자기시대, 철기시대, 전자시대. 석도철전. 그러니까 그 석은 뭐냐면은 그 을지로에 무슨 냉면집, 을지면옥에 갔더니 그 골목 속에 낙순물 받아놓는 낙순물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이렇게 구멍이 똥 이렇게 원의 형태가 있고 그래서 보니까 돌이 너무 멋있는데 원시인이 아니 우주인이 와서 새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거 난짝 들고 누가 들여다 줬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그 사람이 미술계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옥상에다 뒀다가 이제 석도철전으로 했고 안방에 있을 때는 일상용품. 보지도 않는 일상용품, 전람회에 오면은 예술작품. 그러니까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상용품. 전람회에 가면은 예술. 이렇게 되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를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예술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집에 있으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잡동산이고. 전람회장으로 가면 예술. 그게 약간 반미학적인 태도고. 그런 태도가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70년대에 퍼포먼스를 했고, 80년대는 새 작품은 못하고, 리바이벌만 했죠. 신문 읽기, 또 수축화 팽창, 그다음에 그 돈세기, 뭐 위치 같은 것, 15초간 뭐 그런 거를 좀 했고, 녹아있는 행위. 를 이제 많이 75년, 70년 특히 더 많이 했고 80년대를 이렇게 이제 조금 불행하게 지냈고 80년대는 진짜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이제 꽝 하고 이제 아픈 거예요. 요새 말로 그 연예인들이 많이 걸리는 거 있잖아. 공황 공포증 같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게 이제 아그 당시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 거니? 아내 인생은 끝났구나. 예술가로서의 내 인생 그거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 거를 술로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허약해지고 육체가 허약해지면서 이제 이런 공황 증세까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운동하자. 등산을 다니다 보니까 나중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기관차가 달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산악길을 막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한 3년 하니까 그 증세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슴이 울렁울렁 온다든지 목욕탕 같은 거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면 겁나니까 얼른 나고 그랬는데, 증세도 3년 지나, 등산한 지 3년 되니까 그 증세가 없어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난 예술 인생을 포기했었다, 이거지. 그런데 그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엄역시 정보수 씨가 나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배 작가들한테도 노상 말하는 게 있어. 누군지는 모른다. 너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몰라, 그걸. 근데 나도 모르게 정복수 씨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뭐, 이영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람에 내가 조금씩 회생을 하는 거예요. 회생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로 뭐 사진 저 박영택 씨가 한 혼도 믹스드 미디어 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 사진을 처음 냈어요. 사실은 그 SC의 사남매라고 해가지고 SC의 사남매. 그걸 95년인가 그 박영택 씨가 금호미술관 혼 믹스드 미디어 혼합 메시전. 그래서 내가 좀 기사 회생을 좀 한 것 같아.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때 내가 아프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술 포기하자. 이놈의 예술 하다가 죽느니 그냥 내가 예술 포기하고 오래 사는 게 난 좋겠다. 아, 포기하고 나니까 그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예술을 포기하니까 예술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술적인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고 예술 활동도 더 잘 되고. 70년대에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조금 길을 못 피고 주눅 들어가지고. 그런데 90년대 초반이 되니까 조금 누가 나를 알아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뉴욕의 그런 전시, 믹스드 미디어 뭐 이런 거, 그리고 세상도 조금 바뀌었고 조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겠죠 내가.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그냥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퍼포먼스가 참여적인 것도 일부 있었지만은 순수 예술적인 취향이었었다면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내 삶과 내 일상이, 일상과 예술이 합일되는 상태. 동서고금.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동양의 것이든, 서양의 것이든, 옛날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그래서 옛날 거 부채질하고, 충문 읽고 불태우는 거. 우리 제사 지낼 때 노상 충문 읽고 불태우잖아요. 아까도 잠시 보셨지만 줄넘기, 훌라포, 전부 다 아프면서 집에서 하던, 엎드려, 버처를 한다든지, 그 전부 다 집에서 하던 거예요. 없는 걸 머릿속으로 짜내가지고 뭐 예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건 모두 다 예술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예술은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삶이 곧 예술이냐? 그건 아니야. 어떻게 삶이 예술하고 똑같아. 예술은 예술의 할 길이 있고, 삶은 삶으로서 살 길이 있는,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술, 나는 삶과 예술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야. 삶과 예술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 행위를 한다. 이거. 왜? 삶과 예술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어떻게 하면 이걸 일치시킬까? 이게 예술 활동이다. 이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나와 얘기를 할까? 예술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소통이 되는 줄 알아요. 소통은 정말 힘들어. 예술로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행위예요. 예술가라는 건 소통의 회로를 탐색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소통을 하는 행위의 회로를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삶과 예술을 어떻게 보면 밀착시킬까 하는데 주안점이 있었고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제사 지내는 형식은 다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예술로 쓰는 이유도 거기 있고. 내 퍼포먼스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일상적인 행위, 충문 읽기 같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건 일상 속에 녹아 있는 거고 그런 말하자면 상징성을 이용하는 거죠. 말하자면 계획 같은 건 없고요. 그냥 뭐 작품을 생각해 놓은 건 꽤 있어요. 한번 개인전은 안 올까? 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전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드로잉도 안 해놓고 설명도 안 해놓고 제목만 적어놔요. 제목만. 단 한마디도 없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딱 두 가지야. 그렇다고 젊은 사람한테 이걸 얘기해줄 너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내가 당신의 길을 가지 않지 않냐. 마찬가지로 당신도 내 길을 갈 수가 없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라. 나 따위한테 뭐 그깟 너무 조언을 받으려고 하느냐. 내가 모토로 삼았던 아까 이제 작품론적인 그 역사를 뭐 앞에서 뭐 솔직하자라는 것보다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신념. 어디서
본듯한 거 하지 말자. 어디서 본듯한 거 하지 말자. 어디서 한물 지나간 듯 한 거 하지 말자. 한물 지나간 거 하면은 반복이 되고, 어디서 본듯한 거 하면은 창피하잖아. 정말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 그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내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후배들한테 할 거 한 마디도.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가세요.